그냥 진짜 화끈하게 그냥 100만 원빵 할래? 진짜 100만 원빵? 합의? 잠깐만 나 100만 원이 없다. 제이야! 오늘은 실내기야. 누가 더 술 먹은지 100만 원빵 다 있게 돼. 누가 잘 먹지? 근데 희도이가 훨씬 잘 먹지 않나? 아니 걸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 2, 3년 전은 확실히 내가 더 잘 먹었다는 게 내가 느꼈거든? 근데 얘가 미팅 이런 거 많이 다니다 맨날 먹어야 되니까 술이 좀 늘긴 늘은 것 같아 최근에. 선생님 끼고 싶어요? 술 얘기하니까 바로 저기 뺏고. 아니 근데 솔직히 현서가 제일 세긴 한데. 아니 소주를 8병을 먹는다. 아이, 진짜 잘 마셔? 에이, 근데 쟤는 녹여 먹잖아. 12시간 걸려서 처먹잖아. 12시간 먹어도 와인 10병 먹을 수 있어? 나는 12시간 동안 술을 안 먹어요. 그냥 진짜 사비 한 50만원씩 해가지고 제이도 이걸 먹어. 와. 쟤는 안 돼. 쟤는 약기술. 아니 솔직히 근데 여기 템포로 마시면 너네 안 돼. 아니 끼고 싶으면 껴. 상금 있어? 50만원. 1인당 50만원씩. 200이네. 1등이 가져가기. 와. 그 대신 주당비를 1인당 3통씩 줄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주당비 어쨌든 수취에 대한 거니까. 아니 근데 좀 덜 취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어. 아 이런 있어. 어, 있어 있어. 배수가 빨리 된대. 분해가 빨리 된대. 알코올 분해 빨리 돼서. 정확하진 않아. 1인당 딱 3병씩 똑같은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2차전을 뭘 어떻게 하든지 하자. 아 1당 3병 먹어보고. 어 3병 먹고 아,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그 다음 2차전을 뭐 하든가. 그래. 나 20씩 해 그러면. 그러네. 의미 있게. 아 너무 세. 아 14만원 해 너무 세면. 이사해 이사. 나 돈 벌러 왔어. 너 못 이겨. 아 좀 갑자기 왜 이러지? 어 내가 너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우리 둘이 술 자주 먹었잖아. 나는 허세를 부리는 거 싫어해. 술 부심 싫어해. 그래서 얘가 맨날 취했길래 나도 같이 취한 척 좀 해줬어. 진짜. 와. 아 찬찬이 지금 천천히 오늘 뭔가 몰리다 뒤지는 아, 거야. 원래 그거 알지? 쫄리는 사람 말 존나 많아. 아, 말 진짜 그렇게 많네. 아니 그게 몰라서 존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현서가 그렇게 잘 먹었나? 왜 여기 끼는 거지? 나는 박현서는 상대로 생각도 안 해. 아, 저... 정재열이랑 나의 싸움이지. 강재는 그냥 돈 내주러 오냐고. 야 근데 많이 컸다. 길바닥에 토하는 거 내가 치워준다는 애가 어? 어디 그냥 감히. 야 나는 현역이야 자기야. 아, 근데 그냥 진짜 한마디 해도 돼? 내가 사실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어. 굶었어. 쫄린다는 얘기 아니야. 컨디션 안 좋다. 나도 감겨있어. 그렇지 마 어지러워. 나 오늘 많이 잤어. 나 헤르페스야. 나는 어제 한 시간 잤어. 많이 잤네. 많이 잤네. 야 그 일단 내기 얼마 할래? 이사? 이사해. 이사? 이사 진짜 괜찮아? 아 얘네는 근데 그냥 사실 주는 건데 아, 미안하잖아. 내릴까 말까? 너네가 딱 정해. 1억? 1억? 네? 1억 콜? 하여튼 일단 3개씩? 근데 이거 먹으면 근데 너네 효과 있어 실제로? 나 어제 와인 2병 먹었는데 진짜 숙취가 진짜 없었어. 어 이거 진짜 효과가 좋다고 주변에서 진짜 너무 얘기. 전 그래서 원래 애초에 이런 걸 안 믿는데 뽀링이도 그때 아 맞아 어, 자기 그랬어. 소주 먹으면 무조건 토하는 토 안 했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가져가요 회사에서 몰래 하나씩. 맞아 진짜. 술 먹을 때 가져가. 그래 심지어 부사장님도 가져가자? 어 이거 괜찮더라 그러고 가져가시더라고. 아 진짜? 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알이 두 알이 더 추가됐는데 가격을 우리 팔 때는 그래도 절대 올리면 안 된다 해서 원래 우리가 5일 뭐 7일 이렇게 파는데 이건 이틀인가 밖에 못 파는 정식 파는 거. 이틀? 너무 많이 팔리면 안 돼서 패키지가 좀 한정 수량이에요. 나가면 끝입니다 사실. 원래 저희가 예약 판매를 받았는데 부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예약 판매 걸어놓으신 분들은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렸거든 지금. 아 나 지금 존나 불리하다. 왜? 내가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에 술 잘 마시는 법을 쳤는데 공복으로 넣는 거 뭔지 알아? 나도 그 집. 나 아까 찾아왔다. 사무실에서. 자. 와 지금 제네 커플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난 예쁜 여자랑 먹으면 잘 먹어. 나. 어. 아, 근데 예쁜 여자가 와이프 아니어야 돼. 아, 손. 아, 나 본인 잘 먹었는데? 오. 금방 갈 것만요. 오늘 기능이 텐션이 좋아요 지금. 와, 근데 재열님 진짜 빠른데 속도? 일단 문진아 맛살이야. 이러면 우리 3명 먹으면 40분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전원 다 한명 볼터에 시작 한명대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 저기는 괄사를 하고 있어요 야 너 그거만 크로스 걷어서 아니야 나 저 정신을 차려 아 졸려 일찍 가 일찍 가 그냥 어? 안 어? 안 내리야? 눈 감는 거 3분 이상이면 취한 걸로 간주 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리셋이야 아 잠깐 끄는 거 안 돼? 오, 썸네일 각인데 이거? 자, 제인이 말씀드린 순간 도핑, 주장의 비결 도핑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8알째 달리고 있는데 8알째 먹는 거예요? 8알째 먹고 있어. 아, 재율님 속도 엄청 빨라요. 야, 뭐야? 끝났다. 왜요? 날 뺄 사람. 와. 내 주량의 최 절정 포인트 때 생각해보면 헌팅할 때였어. 지금부터 헌팅 생각 들어갈게. 아, 취했다. 지금 헌팅 해볼게요. 어, 제가 타는 거 같지? 어, 그치, 취했다. 누나 잘안 타는데 저거 저거 취한 거야. 저거 취한 거야. 안 됐다, 근데 정재로 헌팅 때지? 머리 존나. 막말로 진짜 나랑 정재로 헌팅 때지 너네지? 우리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한 번만 술 먹어달라고. 진짜 막말로. 어? 얘 헌팅 기법이야 이게. 아, 잠시만요. 아니야, 그거부터 하지 말고 입구부터 입장하는 거부터 해. 입장하는 거부터 해. 입장하는 거부터. 입장하는 거부터. 어, 저렇게 헌팅해. 진짜로? 여기다. 우와. 이런 맞을 거 같은데 무슨 이거? 무슨? 너 지금 만취야. 근데 나 막장이. 어? 기다려줘 춤을 춰봐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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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끝냈어 와 두번째 야 근데 너네 여기서 두 병 반만 먹으면 너네 주량 넘은 거야 너네 두 병 반까지 안 먹잖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치 뭐해 근데 어디서 자기야 몸부림 아 나는 근데 배불러 스톱할 것 같아 아니 쟤 정재현 손 쓰는 거 보니까 취했다 제가 취하면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먹어 아 그래? 어 맞아 오 주당 비가 아 도핑 들어갑니다 쟤야 너 그만 먹어 너 이거에 취한다니까 너 배부르겠어 아, 나 진짜 사랑스럽지 않아요? 뭐야 갑자기 스위치야 얘가 나한테 12월 31일 날 내가 2년 3년 동안 내가 진짜 여기 없었는데 요즘은 여기 생길라 아 재현이가? 그래서 개인 채널을 하고 싶다 근데 의욕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데 그 포인트가 중요하잖아 근데 뭐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는 아~ 진짜 오 너무 의욕적인 삶을 한번 살겠다 아, 진짜? 개인적으로 게임을 끊었다 얘가 정재한테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너가 의욕이 생기고 너가 열심히 한다고 난 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더 갑자기 나도 그렇고 정재를도 그렇고 혼자로서의 첫 발디둠이야 얘도 발감아 아 나는 근데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야, 너 지킬 거야. 난 진짜 너랑 진짜 우리 둘 다 멋있게 경쟁하고 싶어. 멋지게 선의 경쟁을 해서 너는 너대로 탑을 찍고 난 나대로 탑을 찍어서 난 진짜 난 자신 있어. 그럼 그만해. 근데 쭉쭉 거리는 소리는 안 나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반말 뭐냐고 근데 진짜 그렇지 엉뚱한 사람이잖아 너 그만 안돼 진짜 야 새벽 3시
세븐틴. 세븐틴! 제인데, 이거, 이거, 이거. 세븐이는 갈만해. 이거 제이님은 넣어놓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아까 같이 가야 돼요? 뭐라고요? 가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가겠죠. 집에 가겠다. 제발 집에 가겠다. 가겠어. 정재야 살아도 누구? 왜 앞에 있어요? 왜 앞에? 아 진짜요? 아 뭐야 저기 있어. 정재야 치아 여기요. 아 뭐야 이거 저기 앉아. 뭐해? 저기 앉아 있어. 109번으로 전화주세요. 마음을 듣는 109.